2001년 가을 상상을 넘어선 사랑이 온다.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스타가 있다. 그리고 한 번쯤은 그들과의 사랑을 꿈꾼다.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평범한 여대생 앞에 나타난 최고의 남자 스타들. 바로 지금 그들의 마법 같은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스캔들, 애정 만세. 자, 애정 만세, 만세, 만세. 박경민입니다. 아, 이곳은 말이죠, 바로 대한민국 명문사 고려대에 제가 와 있습니다. 이 고려대에 왜 와 있느냐? 버터 왕자 성시경 씨가 바로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버터의 자국들이 이렇게 남아있죠. 성시경 씨가 지금 중간고사를 이 학교에서 지금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화를 오늘 못하겠다 그러길래 저희가 무슨 소리냐? 너 시험 치는 곳으로 우리가 가겠다. 제가 왔습니다. 성시경 씨, 사실 이 사람이 지금 학교 안에서 시험을 보고 있을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언제 왔어요? 봤을 때는 벌써 치고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집에 치고 갔다는 얘기가 공부를 안 해서. 거부할 수 없는 미스로 다가온다. 꽃님을 위해 준비된 완벽한 남자 이지훈. 오늘 뭐 제가 지금 선택 안 당한 분들이 성시경 씨랑 이성지 씨 남았죠. 이성지 씨 둘 남았죠. 그래서 좀 응원차, 이제 좀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응원하고 자 찹쌀떡하고 엿을 좀 갖고 와봤어요. 아, 찹쌀떡과 엿. 예. 또 어디서 들고 오다가 깨빡 쳐가지고 하부지러졌어요. 엿이 제대로 된 엿이 아닙니다. 딱 걸렸어 한 번에. 딱 걸렸어. 우리 오빠입니다. 들리는 거니 그래. 아유. 제가 이거 들고 간에 이걸로. 그 친구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나저나 성시경 씨가 지금 시험 보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 깔꿈을 하네요, 깔꿈을. 성진의 막강한 주접 파트너. 그러나 선택받은 주접. 네 번째 데이트의 주인공, 김동원. 솔직하고 당찬 신세대 여대생 김꽃님. 만인의 부러움과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는 행복한 그녀. 아니면 우리는 캠퍼스 아시 커플이라 그래. 아시 커플이 뭐예요? 리모트 컨트롤 커플의 약자지. 아. 자, 이거는 내 차고 이거는 꽃님의 차야. 아니 그놈의 기타는 칠지도 모르면서 왜 매주 메고 다니나? 이봐요. 난 기타 부기맨이거든. 아니 진짜 큰일 났다 이러니까. 야. 뭐 하는 짓입니까? 꽃님 씨는 조정도 못 하는데. 조정을 못 하는 척 하는 거지. 어머, 접촉사고 났네. 내려가지고.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접촉사고 났어요. 났어요. 이제 직접 가야지. 아,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아, 다친 애 없으세요? 아, 이런 식으로 하죠. 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 그러시군요. 다친 애 뜨거우죠? 이 사람이? 아, 그거는 이 사람이 아니라 당신 경우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이지훈 씨가 차 산 지 한 달 만에 사고가 7번이 나갔다면서. 그때 다 일부러. 왜 자전거를 또 타고 왔어요? 성시경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자전거랑 그게 무슨... 왠지 그 응원을 하면 자전거를 타고 와야 될 것 같아서. 말도 안 맞고. 뭐예요? 종이랑 이걸 왜 갖고 온 거예요? 아, 우리 성시경 씨를 응원하기 위한 플랜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꽃님이랑 같이 하자. 아, 왜 같이 해야 되는데? 꽃님 씨가 우리 네? 김동완 씨한테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약간. 저기요. 예? 아주 더러워 죽겠어. 왜 자꾸 떨어뜨리고. 왜 이래요? 김동완 씨 이거 하나 드시면서 하세요. 아우, 미대한 가게 천만다행이에요. 전혀 뭐 색깔 배치도 안 되는데. 아유, 다녀서. 그러다가 시경 씨 아직 안 왔나요? 아직 안 왔는데 포크는 왜? 포크는 왜? 아, 오늘 뭐 시험 친다 그래가지고 잘 찍으라고. 잘 찍어. 아. 이 가을 최고의 로맨티스트. 가슴이 따뜻한 남자. 강현수. 뭐야 저거. 아니 저게 뭐예요? 아, 저게 누구야 또. 아유, 내가 죽여 그냥. 만세. 내려와요. 뭐예요 거기서? 밥그릇은 왜 갖고 다녀? 빨리 와봐요, 일로 와. 알아서 마련했어, 금이야. 금이야? 아니, 돈 같은데? 내 금 들고 들어가면 금이 환향이지. 꽃님을 쟁취하기 위한 앙증맞은 주접쟁. 오늘은 기필코 사랑을 쟁취한다. 이성진!
제가 오늘 아주 결전의 날이에요, 사실. 그나저나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이지훈 씨 1대1 데이트 하셨고요. 네. 김동완 씨 하셨고. 행복해요. 우리 강현수 씨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1대1 데이트 남은 사람 딱 두 명입니다. 오늘 바로 결전의 그날입니다. 그렇죠. 성시경 대 이성진. 저는 사실 첫 주부터 대가 제가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좋다. 키도 커 보이고 나도 올라설래. 뭐 사실 이제는 꽃님 양의 선택보단 동환 씨와 쥐잡을. 그렇죠. 김동환 씨는 이성진 씨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아유 물론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연유에서? V. 성시경 씨가 뭐 가요계에 데뷔한 지도 갓 됐고 저는 사실 5년 차거든요. 그렇죠. 뭐 하모 5년 차지만 네. 5년 차지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신인 그룹 같은 요즘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성진 씨가 아 맞다. 이성진 씨가 얼마 전에 사랑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꽃님 씨를 놔도 아 이거 굉장히 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네. 있는 겁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왜 그랬어? 야. 커플이 되셨던데요. 아 정말로? 보셨나요 꽃님? 꽃님 씨가 봤습니다. 사랑의 스튜디오 이성진 씨 나오는 날 한번 보시죠. 남자 1번 있죠? 네. 누나는 누, 얘는 이. 아름다운 당신에게 딱, 딱, 딱. 맞는 남자 이성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자리에 올라갈 때부터 여자 2번의 볼을 보면서 참 푸근하고 나를 참 잘 감싸 안아주겠다 그리고 이해심이 많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자 2번을 마음속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여자 2번! 자, 남자 1번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 1번 최종 선택! 난리네. 풀됐어. 난리네. 난리. 눈빛 난리. 눈 날리고 난리 났네. 눈빛. 아니 무슨 눈빛이 전진도 아니고. 어? 방송 너무 잘 봤고요. 연예인 특집이었고요. 예. 사실 애정만세에서 제가 좀 이렇게 재밌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사랑의 스튜디오에서 섭외가 들어왔어요. 네. 섭외 들어왔었죠? 아 물론이죠. 근데 왜 안 갔죠? 꽃님 양 때문에. 아 섭외 들어왔었죠? 아, 왜 안 갔죠? 꽃님 양 때문에. 아 섭외 들어왔었죠? 꽃님 때문에. 아 꽃님 때문에? 섭외 들어왔습니다. 왜? 꽃님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아 질투심을 유발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당최 그거입니다. 교육해 주시겠어요? 학생들 지금 시험 보고 있거든요. 아 제가 진짜로요. 네.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그분과의 일체 그 이후에 만난 적도 없고 연락도 없고. 김정민의 약속. 자 시작. 이제 이게 왜 하죠 갑자기? 사랑의 스튜디오에 출연했던 여자 2번 권미선 양. 아 지금 이름도 외운다고 우리 꽃님. 아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름은 좀 잘 외우거든요. 바보가 아니었나요? 바보였습니다. 실망입니다. 난 같은 바본 줄 알고 얼마나 즐거워했는데. 사실 네. 저도 사랑의 스튜디오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자료 화면을 구하기 힘들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훨씬 예쁘고 귀엽죠? 오늘 남자분들은 저 때문에 그 화살표에 혼선을 빚지 않을까요? 그건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과연 화살표를 몇 개나 받을까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딱 파트너만 됐다 하면 스캔들이에요. 여자 4번 가세요. 가세요. 네. 여기서 조금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에게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림 씨 내일 제가 콘서트 가겠습니다.
표 사서 가겠습니다. 표 사서. 네. 예. 박경림 씨 어떠세요? 네. 아 지금 말할 힘도 없어요. 아까 러브러브 쉐이크 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그러나 마지막 최종 선택에서 그 사람은 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이성민 씨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살짝 들었는데 성시경 씨하고 친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성시경 씨 사실 그 네 명 모두가 그 사람 정말 느끼해. 어, 갑자기 등골이 느끼해. 어떻게 된 거야? 어디야? 어, 시경이구나. 어, 야 후라이팬 달궈라. 아주 부드럽게 때로는 느끼하게 여대생이 뽑은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 1위 성시경. 학교에 도시락 싸면서 이런 걸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도시락 뭡니까? 엄마가 싸줬어요. 우와! 오, 김치, 장아찌, 오이지, 멸치. 아, 계란말이. 계란말이. 예. 밥이 밥이 없어. 당신 반찬만 먹고 살아? 당신 반찬만 먹고 살 수 있냐고. 아니야. 밥 좀 먹어야지. 가방 뒤져보면 어디 기름 숨겨놨을 거예요. 아, 저기요. 성시경 씨? 밥을 마켓에 이렇게 뜨거울 때 마가린을 이렇게 섞어. 그거 아니면 안 먹어요. 동아 씨는 데이트 잘했어요. 아 물론이죠. 아 우리 성시경 씨 계속 분위기를 지금 바꿔보려고 아, 하고 있으나 정말 밥이 없네요. 제가 바꿀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모르시죠? 2번 권미선년. 성시경 씨 오늘 시험 보셨죠? 네. 성시경 씨 오늘 응원해주려고 네. 제가 플랜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성시경자 성시경! 성시경자 성시경! 성시경! 파이팅! 시험 잘 보라고. 자 우리 떡도 갖고 왔어. 네. 아 고마워요. 이거 근데 뭐 합격하고 이런 시험이 아닌데. 아니 그래도 뭐 시험 잘 보라는 거지. 당신 2번 시험 안 보면 학교 잘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합사면 안 잘려요. 솔직히 얘 지금 불안해서 그런 거지. 너 안에 못 들었을까 봐. 안 그래. 아니, 우리가 무슨? 왜 그래? 아니 작가 씨, 어? 좀 찹쌀떡을 준비하러 좀 겨자나 이런 걸 넣어주지 무슨 버터를 넣었어 여기다가. 아, 당초 늦게 해서 먹을 수가 없네 이거. 아니 진짜 근데 우리 진짜 버터는 그만해요 진짜.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성시경 씨 정말 본인이 듣고 싶은 호칭을 얘기해봐요 우리가 그렇게. 오늘은 정하고 갑시다. 네. 네. 진짜요? 예. 네. 버터는 내가 이게. 네. 자 성시경 씨. 씨 생각은 어때요? 제가 뭐라고 불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왕자님 그쪽이 오일. 뭐라고 했으면 좋겠다고요? 아 괜찮아요. 그건 무슨... 좀 아니고 왕자님 이미지가 아니 김동완 씨가 뭐라고 밝혀줬어요? 오일이요. 오일. 그냥 왕자 기름 그런 거 말고 그냥 성시경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만? 성기름. 네. 성기름. 아 사람 때린다 기름이 사람 때린다! 야, 기름도 종류가 많으니까 좀 기름 좋은 거 그래요. 가솔린 이런 거 어떨까요? 가솔린 예. 어 잠깐만! 가솔린 멋있다. 예. 저도 그럼 왕자 붙여주세요. 뭘로요? 주접 왕자? 주접에는 왕자라는 호칭이 안 어울려요. 주접쟁이 뭐. 주접쟁이? 주접동이. 주접동자. 주접동자. 응? 주접나부랭이. 나부랭이 좋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성시경 씨와 이성진 씨 둘 남았어요. 네. 1대1 데이트 오늘 채택되시는 성시경 씨 오늘 어때요? 국권님 씨한테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그냥 저는 성시경이고 이쪽은 2번 권미선이라는 거. 쟤는 느끼해! 아, 진짜 그만하자, 진짜. 오늘 사람들마다 버터. 우리 고모가 전화 왔고 너 왜 버터냐고. 아! 버터가 진짜 좋은 거야. 야, 캐릭터 진이 봐라. 전진 버터로 떴어. 그게 아니라. 야, 너 버터 추접보다 나아. 사람 나 발라드계 전진이라고. 주접 이성진과 가솔린 성시경의 대결이 오늘 계속되는데. 응원단까지 데리고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우리 응원단. 소희 씨군요.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치면 소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희 양은 정말 대학생 같아요. 딱 보면. 뭐 저는 안 대학생 같아요. 예. 네. 아니. 중국어 갔나요? 예, 지금 중국어 시험 보고 왔어요. 아유, 우리 소희 양 중국어로 우리 애정만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아, 다자하오, 칭원 쉐이더. 아, 저랑 같이 저랑 같이 하시죠. 자, 시작. 다자하오, 워샹 퐁성 퐁파. 다 빵 나. 성시경 씨가 지금 꽃님 씨를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시험을 진짜 그만 두고 나왔어요. 땅성. 아유, 너, 아, 중국어 노래를. 예, 네, 아유. 경쟁. 싸거. 싸거. 못 떼어줘. 싸. 아우, 정신없어. 어저께 진짜 정신없어. 첫발상을 보고 하는데. 야, 우리 성시경 씨는 무슨 거예요? 시경 씨는 인문학부죠. 사실 시경 씨가 아, 저보다... 인문이라면 김인문! 아유, 난 깨우쳐! 아, 그거... 자, 우리 소희 양이 중국어를 지금 보여주셨는데 사실 중국에서 내날지죠. 2008년도 올림픽을 중국에서 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축하 공연을 내년에 하죠. 내년에 하는데 거긴 마이클 잭슨, 브리트니 스피어스 뭐 그리고 또 뭐 엔싱크 이런 가수들이 나오는데 엔딩 무대가 NRG라 그럽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지금 NRG가 아니 지금 닭살이 쫙 돋았으니 예, 소름이 끼치죠? 그렇죠. 아마 예. 취소될 것 같아요. 짜증이 나서 네. 올림픽이 연기가 된다는 얘기 있어요? 올림픽을 안 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니 빈라덴이 중국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 사람아 빈라덴은 여기 있잖아 지금. 오늘 애정만세에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 바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아, 또 싸우지? 또 싸우지? 지금 뭐라고? 얼마에 그랬는데요? 또 싸우지? 꾸이. 아, 꾸이는 비싸다 진짜. 깎아줘야 돼요. 깎아. 아, 깎아주면 꾸이만 하면 깎아줘요. 아, 사실 소희 씨가. 이 사실 배신감을 좀 느끼는 게 같은 학교라고 성시경 씨 응원했는데 아, 사실 같은 기획사거든요. 아 사실 성시 저 응원하러 왔어요. 무슨 친구예요? 정말요? 아 사실 김동완 씨 응원하러 왔어요. 굉장히 무슨 박쥐도 아니고 아니 뭐 씨가 제 동생이에요. 아 사실 지은 씨 저랑 같이 라디오 씨. 소희 씨 인생 이딴 식으로 지금 응원하는지. 아 사실 저 꽃님 씨 응원하러 아 근데 진짜로 네. 그 소희 씨가 꽃님 씨를 TV에서 보고 되게 예쁜 동생이라고 생각했다고 들었는데 얼굴 빨개진 거 클로즈업 해주세요. 너무 예뻐요. 예쁘죠? 네.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두고 싸울만 해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아니 꽃님 씨가 얼굴이 더 작네? 너 왜 이러니? 나한테 왜 이러니? 자, 우리 소희 씨 학교에서의 성시경 씨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솔직하게. 성시경 씨는요 정말 우리 학교의 우상이에요. 네, 조금 우상. 학교에서도 느끼한 거 빼고는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 느끼합니까? 느끼하죠. 마지막으로 끝인사로 중국말로. 아 따자 짜이찐.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소희 씨. 저는요 예. 소희 씨 저런 거 처음 봤어요. 뭐 왜요? 학교에서만 봐갖고 네. 라디오 같이 하고 막 이런 거라던가 막 아 진짜. 방금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이 방금. 아니 왜 남을 꼬래. 형제 Tell me the truth, me again. 아니 방금 이거는 뭐였죠? 평소랑 방송이랑 틀린 게 정말 풀은 것 같아요. 성진 씨가 예. 밖에서 보면 안그니래요. 예? 진짜 딱 형으로서. 밖에서 보면은 이런 안 그러는데요. 혼자 있을 때 그래요. 남들 없을 때 구성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혼자 막 주접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중이교. 예. 야. 대단한 사람이야. 방송이다. 아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아주 잠시라. 자, 밖이다. 밖에서 이제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아주 잠시라도. 자, 혼자 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아주 잠시라. 진짜 아유. 너무 망가지는 것 같아서 제가. 감싸주려고 밖에서는 안 그런다고 한마디 했는데 성시경 씨가 됐어요. 무덤을 판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시경 씨 TV에서는 정말 얌전하고 점잖고 근데 밖에서는 정말 자 TV다. 자 밖이다. 성시경이 아니 밖에서 성시경 씨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키미테를
아유,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 농담이에요. 야, 이리 오래. 나 때려. 자, 이제 다시 방송하는 분위기로. 오늘은 그 성시경 씨의 학교니까 네. 이거 어디로 갈까요? 여기 데이트 코스로 좋은 데가 어디가 있나요? 저쪽에 파전집 있는데 막걸리. 와, 평소 성시경 씨 이미지 같으면은 갤러리 같은 데 가서 그림 구경을 하려고 그랬던데. 잠깐만, 솔직히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방송에서. 아니, 이미지 자체가 원래 샐러리였어요. 샐러드가 아니고 샐러리인가? 아니 안산 나 다시 자. 자 샐러드. 아 자 사실 이미지 자체가 네. 갤러리가 아니라 샐러드였어요. 샐러드. 진짜 웃긴다 너. 야 동아 진짜 웃기죠. 야 샐러드 오늘 끝이야 오늘. 샐러드 이상 없어. 오늘 형 된다. 가자 민망하다. 다섯 번째 추억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상민 씨랑 성시경 씨 오늘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오늘 어때 이미 1대1 데이트를 하신 강현수 씨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이 성시경 씨가 왠지 오늘 될 것 같아요. 꽃님 씨가 인간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재 씨를 끝까지 않을까. 아니 뭐 그렇다고 성시경 씨가 인간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됐지? 그 김성수 씨가 저기 뉴질랜드에서 돌아온 것 같은. 앞에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참 재미있었고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졸려서 정신 하나도 없는데요. 예. 하나 또렷이 기억나는 거. 하나 또렷이 기억나는 거. 2번 겁니다. 커플도 되시고 하니까 좀 약간은 서운했고요. 나쁜 시선보다는 그래 뭐 젊은 남자가 여자들 많이 만나면 좋지라는 생각으로 네. 그렇다고 제가 해픈 남자가 아니니까 그냥 둘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요 느끼한 그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이쪽으로 딱 두 샷이 오면 굉장히 주접소 주접의 끝이죠. 지훈 씨는 보다 약간 느끼한 그런 건데 또 얘기하는 건 약간 저쪽 같아. 생긴 건 느끼, 말하는 건 진짜. 그러니까 예.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는데 아, 잠깐만. 이러다가 급정거하면 급정거하면 앞으로 나가면서 세대는 아! 꽃님이 무지하게 예쁘네요 오늘따라. 아 진짜 근데 꽃님 씨가 카메라 마사지라 그러죠? TV에 나오면 예뻐지거든요. 남자는 멋있어지고. 아 요즘 스포츠 마사지예요. 카메라 마사지가 또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카메라 마사지를 해주는데 아플 텐데. 박경림 씨가 마사지 받은 지 몇 년 됐죠? 제가 지금 4년째 마사지 받고 있습니다. 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군요. 박경림 씨가 2020년대 미인이래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저희 지금 이렇게 저한테 막대하시고 저를 무시하시는데 과연 남자들이 더 이상 저를 무시하는가?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예쁘죠? 카메라 갖고 오셨죠? 자 이제 다정한 포즈를 하면 여러분들이 찍어서 신문지상에 뿌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이 저랑 스캔들 내고 싶어서 안 다녀요. 저도 사실 어제 오랜이 전화 받긴 받았는데 저는 박스엽이 그 무슨 얼굴이 이렇게 박스처럼 생긴 사람들 많이 들어봤어요. 박스 아우! 나 오늘 학교 가는 박스 안에서 시작!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사랑이 같이 놀자서 동네 한 바퀴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한 게임 손수건 지휘봉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 소 엄마 닮았네 자 오늘의 벌칙은 말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벌칙입니다 바로 변장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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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도세요 네, 둥글게 둥글게 헤이 둥글게 둥글게 헤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춤을 춥시다 자 둘이 지금 틀리죠? 자 이성진 씨가 틀린 이성진 씨 돌아주세요 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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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나온 김에 우리 시영 씨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아이, 뭐 성시경 씨 별로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고근혜 씨도 저기 하는 것 같으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한번 하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가요계 젠틀맨 성시경 씨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시경 씨 돌아주세요 우리 성시경 씨 아마 이제는 이 분위기가 버터에서 오늘 이미지가 완전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요. 예. 하지만 오늘 정말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성시경 씨가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니 우리도 사실 이지훈 씨, 이성진 씨 다 가수인데 더 심한 거였는데 자기가 왜 제일 이렇습니까? 우리는 뭐? 아 이지훈 씨, 이성진 씨 평소 이미지였고요. 우리 그 성시경 씨 새로운 이미지. 할 말이 없다. 그 시경 씨하고 저하고 말고도 다른 분을 선택해서. 이제 꽃님 씨가 또 최종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도 데이트를 못 해본 시경 씨나 저 둘 중에 한 명이 뽑힐 것 같고 다른 사람 또 뽑으면 정말 뭐라 할까 마음 상하겠죠 성진이 형이랑처럼 그 성진이 오빠랑 시경이 오빠랑 오늘 좀 더 잘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야 진짜 오랜만에 봐 이건데 예술이다 진짜 한 200년 전에 하고 처음 해본 것 같아 오늘은 경희궁에 놀러 왔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성은이 망각이 옵니다 너는 그냥 거기서 자거라 동축하여 주시옵소서 알았다 내가 널 봐서 참겠느니라 동충하초가 몸에 좋다고 들었습니다 변이 황금색인 걸 보니 창이 아주 건강합니다. 장면을 캡슐을 씌워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마. 종족하여 주시옵소서. 모가지를 쳐라. 예. 예. 치킨. 마마 편집이 옵니다. 도령들을 데리고 이곳 경희궁에서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네. 꽃님 공주에게 바치는 사랑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조를 짓게나 자 지금부터 시작하시게 옛날에 진짜 과거를 다 이렇게 봤을 거 아니야 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늘엔 태양이 하나요 바다엔 등대가 하나요 이걸 듣는 당신은 나의 참 귀한 하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1위요. 나는 꽃님 벌레. 어쩔 수 없네. 저기 꽃님 무덤이 나의 집인걸. 아무리 불러봐도 친구가 없네. 주접 떨던 성진, 시경, 지훈, 현수도 멀리 떠나가네. 동정이요. 시상해. 이게 누구요?
내 사랑 꽃님. 태산이 높든 말든 올라가면 힘들걸. 다음 또 있어. 이 몸이 죽든 말든 신경 끄고 지나가쇼. 나라 사랑, 에너지 사랑, 성진 사랑, 꽃님 사랑. 종장이요, 꽃님아 뽑아줘. 경희궁 처마 밑 참새 한 쌍 행복한데 애정만세 꽃님 양은 내만 몰라 주누나. 좌희정 아들이 맞는가? 유희정 아들은 아니고 저는 좌희정 아들입니다. 경희궁에 오니 정품은 부러웠는데 저기 저 맑은님은 누구인가? 아, 옳다커니 그대는 언님이라 하노라. 다섯 명의 도령 중에 한 명을 뽑아주시지요. 귀중한 하나요. 애정만세 꽃님 양은 나만 몰라주는다. 옳다커니 그대는 꽃님이라 하노라. 나는 꽃님 벌레 지상이라. 지나가쇼. 이성진 씨. 재산이 높지 올라가면 힘들고. 그냥 가족끼리 만나서 노는 그냥 데이트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고. 남자끼리 뭐 성진 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은 안 하고 싶고 그냥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꽃님 씨랑 단둘이 그 즐거운 데이트 나누고 싶지만 만약에 오늘 시경 씨가 된다면 제 몫까지 열심히 해달라고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이렇게 속마음을 통해서 시경 씨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시경이 오빠. 오늘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성시경. 현재까지 성시경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첫 번째 데이트의 주인공 강현숙, 두 번째 김성수, 세 번째 이지훈, 네 번째 김동완, 그리고 아직까지 데이트를 해보지 못한 버터 성시경과 주적 이성진. 과연 마지막 1대1 데이트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